안녕하세요. 박창규 관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박창규 탁구 레슨 기본 연습 순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학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포핸드 롱 풋업, 3번 백핸드 쇼트, 4번 포핸드 롱 백핸드 쇼트 전환, 백사이드 포핸드 롱 백핸드 쇼트 전환, 포핸드롱, 백핸드 쇼트, 포핸드롱 전환, 7번 연속 동작 포핸드롱 두 번씩, 백핸드 쇼트 두 번씩. 그다음에 포핸드롱 불규칙, 포핸드롱, 백핸드 쇼트 불규칙.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탁구의 기본 동작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10번부터는 이 보시면 게임 응용에 필요한 기본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저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으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서 내가 게임을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이제 필요한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핸드롱, 백핸드, 쇼트, 불규칙까지 하셨다면 이제 내가 이제 볼을 내가 순간적으로 따라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스핀에 대해서 자, 처음에 이제 백핸드 커트에 대해서 배우겠죠. 백핸드 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볼을 잘랐을 때그 볼의 밑에 부분을 맞춰서 하회전을 시켜서 이제 돌아오는 습성을 배우는 겁니다. 자, 백핸드 커트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포핸드 커트. 자, 이제 포핸드 커트는 제가 연습을 해본 결과 볼이 어느 정도 짧은 것만 포핸드 커트를 많이 하고요. 길은 거의 이제 우리가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핸드 커트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백핸드 커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핸드 커트를 많이 하고요. 하지만 내가 희망구나 하수였을 경우에는 포핸드 커트와 백핸드 커트가 둘다 중요합니다. 하이브스에서는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가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포핸드 커트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포핸드 커트 서비스를 연습을 해줘야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이제 커트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커트 풋워크. 커트 풋워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투스텝이 아니고요. 자, 내가 포핸드 커트를 한다고 하면 오른발이 따라가서 커트를 해주고요. 오른손잡이 기준이요. 백핸드 커트를 한다 보면 왼발이 들어가줄게요. 원스텝으로 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커트 불규칙이 들어가고요. 커트 불규칙은 이제 내가 준비자세를 하고 리시브 자세 준비자세를 하고 있다가 볼을 어느 쪽 방향으로 오는지 보고서 이제 들어가는 연습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커트 드라이브, 포어 사이드 쪽에서 커트 드라이브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백사이드. 커트 드라이브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커트 드라이브가. 조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커트 드라이브 이제 박자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임팩트를 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커트 드라이브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힘이 경직돼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한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커트 드라이브를 어느 정도 마스터한 상태에서 이제 커트 드라이브 다음에 준비 동작을 이제 전진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커트 드라이브 한 다음에 빵 스매싱을 하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위주로 좀 화려하게 플레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커트 드라이브를 배운다면 꼭 전진 드라이브를 배워서 좀 화려한 플레이를 만드는 게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박창규 탁구 레슨의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아니니까 이점 조금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전진 드라이브를 하다가 볼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커브 드라이브를 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볼에 밀렸을 때는 손목을 조금 이용해서 커브를 걸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커트 드라이브와 전진 드라이브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3959라는 게임 시스템 첫 번째. 3구에는 내가 써, 3구에는 커트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5구에는 전진 드라이브. 그래서 이제 3959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3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게 1구고요.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면 2구. 그리고 내가 3구에 공격을 한다. 해서 3구, 그 다음에 3구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받으면 4구.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전진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5구라는 뜻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포핸드 횡회전 서비스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강력한 서비스를 생각도 하시고요. 내가 서비스권에 대해서 커트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넣고 횡회전을 넣고 그다음 전진도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제 기름볼만 연습을 하셨잖아요. 롱볼.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핸드, 백핸드 풀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커트를 이제 짧게 숏으로 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핸드, 백핸드 풀리기에 대해서 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백사이드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볼을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를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여기에다가는 뭐 어떻게 적지 않은 이유는 이제부터는 이제 서비스 연습을 뭐 백핸드 서비스 연습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착착 뭐 영상을 보고도 연습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알아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리시브 연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넣고 3구 드라이브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뭐 제가 이제 연습을 한다면 이제 받아주기도 해서 5구, 7구 이제 올풀의 연습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 응용 연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해봤지만 게임에 필요한 시스템을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회원분이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한 시스템을 내가 이 사람에 맞는 시스템을 내가 짜서 만들어줘야 이 레슨하시는 분이 많이 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복되는 시스템일지라도 그 부분이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두 번째 시스템, 세 번째 시스템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제 게임 응용 연습이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볼이 와도 내 몸이 그 볼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게임 응용 연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본 연습부터 게임에 필요한 응용 기본 순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솔직히 제 지도력이 뭐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정답에 가깝도록 열심히 지도하는 박형준 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지도 방식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시고 좀 나만의 스타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적으로 뭐 다른 기술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척척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아마추어의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탁구 연습을 하는데 이 순서를 조금 정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레슨을 좀 많이 했더니 목 상태가 좀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받아보실 분은 옆에 좋아요,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형규 관장,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의 지식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서비스에 대한 영상은 조금씩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규 관장 스타일의 서비스도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탁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